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린 세월만큼 남북 태권도의 이질성도 심화됐습니다. 우리의 태권도가 스포츠라면 북한의 태권도는 호신술인데요. 두 태권도가 러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도복을 입은 선수들이 마치 차력사 같습니다. 날랜 몸놀림에 송판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간혈인 여성은 치안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어딘가 낯익은 태권도 시범, 북한의 특수부대 훈련을 닮았습니다. 북한의 태권도 선수들이 주축이 된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세계 선수권, 즉 WTF 개막식을 장식했습니다. 지난해 남북 태권도가 교차 출전과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WTF 대회에 ITF 시범단이 초청된 겁니다. ITF는 60년대 유일한 태권도 세계 단체였지만 5.16 군사정변에 가담했던 최용희 창립자가 미국으로 망명해 반유신 활동을 벌이면서 북한이 주도하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73년 김운용 전 총재가 WTF를 설립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되면서 남북 태권도의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격투기에 가까운 ITF는 주먹으로 얼굴 가격을 허용할 만큼 격렬합니다. 태권도는 원래 전체적으로 허신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그 기술이라고 보죠. 이 실지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자기를 보호하는가. 태권도가 한화되는 과정은 통일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